평화로운 어느 날 아침 천천 병력 같은 일이 일어난다. 오빠 롯데 타고 뭐네 아오가 롯데 써. 아오가? 하반기 달라진 정체 늑대 거북 생태 교란 생물 추가 지정. 아이고 어떡하냐 오야. 이제 밥도 못 먹고. 아이고 이건 생태 교란 중에 배들 수입 방생 유통 사육 싹 다 금지인데 이거 어떡해. 그럼 어떡해 오빠. 그럼 어쩔 수 없이 이 녀석을 하지 않고 키울 수 있습니다. 빵이요. 자, 여러분, 제가 키우는 아오 늑대 거북이 오는 10월부터 생태교란종이 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보통 생태교란종 하면 사육, 유통, 수입, 방생 싹 다 금지가 돼요. 심지어 잡았을 때도 죽여야 되는 게 생태교란종입니다. 제가 키우는 녀석이 이렇게 되는데 지금 이 녀석을 키운 지 근 한 1년 조금 넘었거든요. 근데 사실 1년 넘어서 이렇게 키운 애를 갖다 버릴 수가 없잖아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환경청에서 180일 정도의 유예기간을 줍니다. 늑대 거북이 10월에 생태교란종이 딱 되면은 그 이후로 180일 동안 기존에 키우고 있었다라는 허가서를 내면은 계속 키우실 수가 있습니다. 많은 늑대거북 키우시는 분들이 굉장히 불안해하셨을 수도 있는데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지만 왜 생태교란종이 됐을까요? 이 녀석의 먹성도 엄청나고 성장 크기도 엄청납니다. 지금 아오 보시면은 이게 지금 1년 정도 키운 거거든요. 원래 얘네가 얼마였냐면 요만했어요. 늑대거북 초창기 영상 옆에 잠깐 한번 보여드릴게요. 크기 엄청 작죠? 이거 보세요. 이런 크기였는데 지금 1년 만에 이만해 지금. 어우 씨. 이거 보세요. 바로 지금 반응한 거 보이시죠? 이렇게 먹성이 엄청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아, 자, 근데 심지어 요거의 3-4배는 더 커집니다. 미국 플로리다나 이런 데 있는 와일드 개체는 등갑을 이렇게 잡고 있어요. 이게 대략 5-60cm 되는 거거든요. 좌우로 싹 다 60cm. 내가 은혜한테 말 안 했다. 아 뭐야 이게 끝이라고. 미안해. 진짜야. 너 지금 진지해? 어. 이런... 가짜야. 다 컸어. 지금 여기서 성장 안 한 지 오래됐잖아. 지금 이거 봐봐. 지금 딱 손바닥이거든요? 다 큰 거야. 나 걱정해 주는 거야. 나 그 저 물려가지고 네 손가락이 잘렸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할 줄 알았는데. 어, 뭐 사이코패스. 집에서 사육하는 개체는 자연산 개체보다 안 커집니다. 왜냐면 사육 환경이 작기 때문에 생물이 커지는데 희한하게 영향을 받아요. 이거를 더 줄이면 더 안 큰 거야. 대신에 아니... 너는 동물한테 동물위원회에서 찾아오겠지. 그냥 물어보는 거야. 자, 여러분, 어쨌든 요 생태교란종이 된 이유가 뭐예요? 결국에는 방생을 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자기가 키우기 힘들다고, 내가 돈이 없다고, 그냥 무턱대고 데려와 넣고 나중에 감당이 안 되니까 에라 모르겠다고 하천에 뿌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늑대거북에 대한 제보가 굉장히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늑대거북을 보신 분 저한테 인스타그램으로 제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왜냐면 제가 지금 찾고 다니고 있거든요. 지금 한 두 군데 포인트를 가가지고 6시간 동안 답사를 했는데 먹으려고? 아니 파충류 하시는 분들한테 드리려고 밖에서 얘를 잡았어요. 만약에 저 안 먹을 거예요. 여러분, 철이 날 건데 먹진 않을 거예요. 왜냐면 아오를 1년 넘게 키운 건데 키우는 입장에서는 똑같은 종류는 못 먹습니다. 근데 철이는 어떡해? 그거는 나중에. 너 이렇게 어쨌든 방생 절대 하지 마시고 책임질 수 있는 사람만 데려오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제가 오늘 늑대거북으로 컨텐츠를 하나 찍어보려고 해요. 왜 그러냐면은 저처럼 열심히 키우는 사람도 참 많다는 걸 조금 보여드리고 싶어서. 그래서 늑대거북한테 보양식 같은 거 잡아서 주는 컨텐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딱 보면요 물이 좀 더러워요. 이거는 왜 그러냐면요 갈아준 지 얼마 안 됐어요. 관리 진짜 열심히 해요. 근데 백탁현상이라고 해가지고 수돗물을 이렇게 딱 넣었을 때 백탁현상이 와요. 그래도 좀 깔끔하게 더 보여드리기 위해서 일단 아오 물을 갈아주겠습니다. 물을 갈아주면서 거북이 일광욕을 자주 해야 돼요. 햇빛을 받아야 얘네가 칼슘을 얻기 때문에 등갑이 딱딱해집니다. 아, 오늘 왜 이렇게 유식하냐? 르마트. 자, 일단 아오 물을 한번 갈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여과기 코드를 빼줄게요. 뽑아봐서. 자, 그리고 이게 히터기거든요. 사실 지금 안 해줘도 되는데 너무 더워서 에어컨을 틀어놓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수온이 많이 내려갑니다. 얘네 적정 수온이 25도 이상이기 때문에 혹시 에어컨 때문에 수온이 내려갈까봐 히터기를 해둘 거예요. 하지만 이것도 10월 이후로는 어차피 다 필요 없는 정보예요. 생태교란종이면 못 키우니까. 자, 이제 요거를 들고 밖으로 나갈 겁니다. 내가 옛날에 데드리프트 좀 했었거든. 딱 봐도 지금 어깨 넓고 체형, 그지? 아. 왜? 아니야. 도와줄까? 아니, 나 이런 거 와이프한테 도와준. 어우, 쉐, 성만아, 있잖아, 순서가 있는 거야, 뭐든. 으르렁 하고 짖어야지. 그냥 짖어버려. 아니, 지금 왜 화가 난 건데? 왜? 얘 이거 봐, 또 도망간다. 갈 데도 없어, 이 자식아. 빨리 나왔던데. 네. 아, 잠시만. 얘 늑대거북이 아니라 나보고 지는 거였구나. 어, 김은혜 선수. 역시 역돌하신 보람이 있군요.
자, 이제 저기 수도가 있거든요. 저기까지 가야 돼요. 그 전에 아우를 먼저 빼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연에서 늑대거북을 만약 발견하셨어요. 그럴 때는 늑대거북을 피하면 좋지만 만약에 못 피하는 상황이 왔다. 이만한 자연산 개체가 우리나라에 자라가지고 왔어. 엉덩이 쪽을 잡아야 됩니다. 등 잡아도 되는데 앞쪽으로 가시면 바로 물려요. 이렇게 딱 들어올리면 돼요. 자, 이제 아스팔트에 두면 얘네도 굉장히 뜨거울 수 있으니까 자, 여기 잔디에 딱 놓고. 개빨은 어떡해? 안 빨라, 안 빨라. 봐봐. 멋있지, 근데? 제 상반쪽 보고 있다. 아우 보고 있는 거. 근데 여기 막 두면 안 되는데? 재밌대. 좋아하는 것 같은데, 여러분. 아스팔트로 가면 너무 뜨겁기 때문에 또 아우 전용 일광욕 통이 있어서 자, 여기다가 넣어줄게요. 자, 여기 잠깐 있어. 그늘에 좀 둬야 돼. 너무 햇빛이 두면. 여기 들어가 있어. 자, 그리고 이제 물을 갈아줄게요. 와, 씨. 데드리프트! 와, 야! 야, 은혜야, 너 진짜 결혼 너무 잘했다. 와, 물도 너무 많이 하면 굳기 힘들거든요. 아, 은혜 어깨 좋지. 오케이, 워터야. 야. 알았어. 걔 뒤집어 냈네. 자, 여러분,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이 여과기를 청소해줘야 되는데, 여과기는 2단 여과기예요. 딱 열면 스펀지 나오는데, 여기 이제 똥, 오줌, 배설물, 오! 이게 지금 다 껴있는 거예요. 자, 요거를 이제 워터야 하고 쫙쫙 짜주면서, 그래도 많이 안 꼈다. 여러분, 이 정도면 굉장히 준수한 겁니다. 근데 한번 이렇게 딱 손에 짤 때마다, 자. 떼꾸덕물. 자, 이런 물이 나와요. 이게 떼꾸덕물이 아니라 무슨 물이냐면, 추어탕이에요, 추어탕. 자, 이렇게 스펀지 다 씻고 요것도 다 씻었으면 다시 여기다가 아다리 맞춰서 이렇게 뚝 넣어봐서 자, 다시 하나 더 넣어봐서 그렇죠. 자, 그리고 마지막 라가리 봉쇄 딱 해주고 자, 여기에 쫙 잘 붙여놔야 돼요. 얘들이 잘 안 맞잖아요. 어디가 안 맞아? 이렇게 해야지. 오, 야, 씨, 얘도 엄청 궁금한데 공부 잘했겠다. 영어 몇 등급이야? 1등급. 수학은? 1등급. 국어는? 1등급. 내가 알기론 너기 너 아주 재밌는 타이밍에 쳤어. 요렇게 치면 아파도 기분 좋아. 저거 잠깐만, 이거 뭐가 하나 빠졌어. 뭐? 바퀴 같아. 야, 앞바퀴 빠졌네. 이거 너무 무거워가지고. 응. 요것도 꼼꼼히 잘 낄 수 있어? 와, 널뜸 맞구나. 내가 알기로 이게 바로 은혜 아가리 차단 기술입니다. 아우 신났네. 야, 얘 이제 정신 좀 차렸나 보다. 야, 여러분, 이게 얘 본성이에요. 얘가 입을 벌리고 있잖아요. 굉장히 화났을 때 이런 행동을 하거든요. 입을 벌리고 물라고 하고. 자, 이제 얘를 이거 봐, 아직 화가 안 풀리네. 아빠 내려. 얘 약간 닭 같아요, 내리라고. 여러분. 알았어. Come back, come. 자, 원래 있던 자리에 놓고 여과기를 먼저 돌리면 안 돼요. 왜냐면 수중 모터기 때문에 물 밖에서 계속 틀어내면 터집니다. 자, 여러분, 저 여과기 대가리 있죠. 자, 요 대가리가 물에 항상 잠겨 있어야 돼요. 자, 그래서 일단 물 먼저 부어줄게요. 자, 여러분, 요 약수통에다가 하나, 둘, 셋. 어디야? 저 통에다가 한 세 번 정도만 하면 될 거예요. 근데 또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찬물이 나오잖아요. 이렇게 너무 찬물이 나오면은 늑대거북이도 온도에 굉장히 예민하기 때문에 추워하거나 질병이 생길 수가 있죠. 그래서 수온을 최대한 맞춰주는 게 좋아요. 자, 그래서 반대쪽 것도 약간 미지근하게 지금 23도 바로 그렇게 나온다. 정확히 알죠? 정확히 알죠? 손도개 어떻게 정확히 하는지 보여드릴게요. 84도 무슨 84도야? 아니야, 여기 3도 좀 집중적으로 찍어봐라. 곰팡이 분들한테 어필 좀 하게. 오빠 너무 더러운데? 아니 뭐 내 말만 보여줬는데 너 이게 더러우면 나랑 어떻게 살고 있니? 자, 그리고 물 불 때도 아우한테 직접적으로 닿으면 또 스트레스 받아요. 그래서 옆으로 살짝 퍼지게끔 여기서 힘 조절을 해야 되거든요. 은혜야, 내 왼손 전환근 이거 여기 꺾여 있는데 어때 지금? 멋있어. 조금 섹시해? 그래? 아, 더러워! 바람 좀만 걷고 있는 거 진짜 짜증난다. 아, 이게 왠 줄 알아? 사실 왼손이 더 개쩔어. 한번 볼래? 그 곰팡이 분들이 그러시더라고. 황님 은근히 몸 좋으시던데 이런 댓글이 있더라고. 거짓말이야. 그러니까 왜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 지방 덩어리인데. 아니야, 좋아. 정말? 온만큼 좋은데? 그런 건 물어보지 마. 자, 물 한번 보세요, 여러분. 엄청 깔끔하죠? 저 불순물들은 사실 여과기 딱 틀면은 자, 이렇게 물이 돕니다. 물이 돌면서 얘네들이 이제 여과기로 빨려 들어가면서 괜찮을 거예요. 오빠 그거 가져와야죠. 히터기? 안 하려고. 그거 어디다 놨는데? 저 밖에 잠깐 그 말렸어. 아, 치울 거야. 잠깐 아니 말고 진짜 왜 그렇죠? 찍고 있어? 야, 내가 그거를 놓던 말도 네가 무슨 상관이야 했네. 와이프한테 잘하세요, 신혼 남성분들. 자, 여러분, 이제 아우를 좋은 환경으로 물을 깨끗하게 해서 만들어줬으면요, 이제 아우 보양식을 잡으러 갈 겁니다. 자, 여러분, 오늘 두 가지를 잡아볼 건데, 일단 아우가 물속에 있으니까 주식이 뭐냐면 물고기입니다. 오늘 족대로 물고기를 잡고, 그 전에 지금 날씨가 많이 더워졌고 풀도 많이 자랐잖아요. 풀이 자라면 뭐가 나와요, 은혜씨? 메뚜기, 여치, 그런... 방앗개비. 자, 그래서 지금은 먼저 풀벌레를 한번 잡으러 갈 건데, 저번에 은혜가 풀벌레 한번 잡았는데 은혜가 기가 막히게 잡아요. 너 그 열정 보여줄 수 있어? 너 그때 잡은 영상인데 열정 열정 열정. 자, 그래서 여러분 지금 바로 풀벌레 잡으러 갈게요. 렛츠 고. 자, 여러분 지금 메뚜기를 잡으러 왔습니다. 딱 보시면은 메뚜기가 굉장히 많을 것 같죠. 그래서 오늘 제가 아닌 르네가 잡을 거예요. 봐라, 메뚜기 박사. 근데 너무 작다. 지금 너무 애기들만 뛰는데 여기? 지금 여기 조그만 애들 있죠? 얘네 너무 작아. 이런 거 먹이면 뭐라고요? 야만인. 오빠 여기 봐봐. 지금 다 뛰네. 아, 얘 방아개비 새끼야. 역시 여기 진짜 많아. 점점 커진다. 봐라 김현애. 풀을 다 잡아. 오! 먹일 수 있는 사이즈. 요 정도부터 먹일게요. 네, 주머니에 도라에몽 뭐 있거든? 아, 왜요? 왜 거기 만져? 들어가라. 여기, 은혜야.
그렇지. 아, 맞아. 아우, 여기 풀어놓으면 되겠네. 야, 얘네 빨라서 못 먹어. 오, 3억인데? 어디 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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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아. 그렇지. 오, 오 야, 3억이도 잡아, 너. 야, 너 3억. 사막이네. 근데 왕사막이 약충 같아요. 그래서 얘는 놔주도록 할게요. 저 멀리 가자. 못 봤다, 못 봤다. 잡았어. 잡았어? 오, 얘 잡기 힘드네지. 우와. 여러분, 뱀의 뜨기입니다. 뱀의 뜨기 진짜 빠르거든요. 들어가라. 그래, 예, 예. 야, 리발렛이야. 외쳐줘. 야, 이리 그렇지. 너 진짜. 잡는 게 왜 이렇게 웃기냐. 여기가 방아개비 큰 게 나오거든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그 큰 놈이 지금 시즌이 아닌데 내 말 안 듣고 지금 메뚜기만 잡고 있... 잡았어? 근데 진짜 풀을 다 잡고 있는 게 개웃겨. 있어? 없어. 얘 큰데? 리발렛기 보였어요 여러분. 저는 풀 없이 딱 얘만 잡습니다. 이렇게 그래, 그래, 그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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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렇지. 그렇지. 어, 멋있어. 그거 알아, 은혜야? 내가 잡아서 방금 바닥에 뒀던 거야. 아, 뭐야. 은혜, 쟤, 방금 이거 크다. 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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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쟤. 난 안 보이는데. 쟤, 쟤, 쟤. 에, 그만 가.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잡았어? 어. 오, 야, 접었네. 아, 맞아. 어, 야, 개통통해. 예, 예, 예. 예, 여기, 예, 예. 나왔지? 어? 야, 나왔지? 개통통하지? 오! 뱀메뚜기! 자, 여러분, 식용으로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되고 있는 뱀메뚜기입니다. 발라야 돼. 아, 맞다. 여러분, 어느새 은혜가 요만큼 잡았어요. 혼자 잡은 거야, 다 혼자. 야, 튀었다, 앞으로. 잡았어? 네가 사막인 줄 알았네. 야, 여러분, 이 정도면 충분하거든요. 지금 많이 잡았어요. 거의 한 10마리 이상 잡았는데. 너 이거 중독이 알지? 있어? 어. 들어가라. 저기 있어요, 저기 있어. 아, 못 잡았다. 자, 여러분, 일단 이 녀석 가져와서 픽픽이랑 아오한테 한번 먹여볼게요. 지금 벌써 준비하고 있잖아, 쟤 지금. 그렇지. 한 마리 딱 꺼내. 오!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오. 아니야, 저. 위에 떨어뜨려줘. 자, 아오야. 여기. 어, 왜 안 먹지? 이제 봤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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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선물. 야, 야, 은혜야, 은혜야. 여기 있다. 야, 그럼 목에 달라붙어 있을걸? 목에 붙었지? 오, 왔다, 왔다. 오, 야, 너. 여기 있잖아, 여기. 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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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 벌린 거 봐, 야, 야, 야. 메뚜기에 흥미가 없나 봐요, 여러분. 핀셋에만 반응해. 알지? 오! 너는 왜 난리야? 아, 아, 무서웠어. 자, 여러분, 저렇게 한번 씹어요. 보셨죠? 저렇게 씹어서 먹습니다. 어우, 씨, 무서운 놈. 어? 야, 얘 지금 다리 뱉었지? 너 청소했는데 별로 맛이 없나? 맛이 없을 수도 있겠다. 왜냐면 풀맛이 날 수 있어요. 이 메뚜기들이 풀을 먹기 때문에. 네. 아, 풀맛 나서 싫나 봐. 다른 애 줘봐. 육식을 하는 메뚜기들은 육질이 다를 거예요. 못 봤지? 나와. 나왔어? 어, 먹었다. 과연 얘는 합격할지? 먹을 것 같아? 계속 씹지? 원래 미꾸라지 같은 거 제가 주식으로 줄 때는 안 씹고 바로 그냥 삼키거든요. 삼킬 때 목을 쭉 앞으로 뺄 거예요. 그러지 없나? 어? 못 뺀다. 못 뺀다. 얘는 괜찮나 봐. 아, 왜 다리 하나씩 먹었어, 먹었어. 남겨. 다리 하나 남기는 거. 야, 방아개비 종류도 안 좋아하고 약간 육식이랑 같이 하는 통통한 애들 줬나 봐. 오, 예, 예, 예. 자, 과연 얘는 어? 어, 얘 먹었다. 자, 여러분, 다리 또 나왔어요. 저기 다리 하나 보이죠? 아, 이 새끼. 어휴, 얘는 약간 귀뚜라미 같나 봐, 맞지? 응. 아, 어릴 때 귀뚜라미도 많이 줬거든요. 그래가지고 귀뚜라미로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오이, 아, 야, 먹어, 맞아, 먹어라. 어, 그렇지, 먹어, 먹어. 야, 다리 또 나온다. 은혜야, 다리 또 나온다. 또? 은혜야, 이제 픽픽이 한 마리 넣어줘봐. 오야, 오야, 바로 먹었어? 얘가 재밌네. 된 줄 알아요, 여러분? 얘는 깔끔히 먹거든. 한 마리 더 던져줘. 오, 오! 야, 야, 바보야, 야, 바보야, 바보야! 어디에, 어디에? 다시 빼줘. 야, 아니, 야, 쟤. 렉 걸린 거 아니야? 어? 야, 렉 걸렸다. 렉 걸렸어. 렉 걸렸어. 먹어. 움직여, 먹어. 이거 봐. 먹어. 야, 너 물 마셔. 물 마시지 말고. 오, 그렇지, 그렇지, 오, 그렇지. 잘했어, 잘했어. 다리. 다리 넣어. 자, 여러분, 여기 다리 붙어 있는 거 보이시죠? 하나 띵 나온 거. 오, 저 뒤쪽 봤다. 그렇지, 먹어. 픽픽아,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아니, 거기 말고. 이게 물 때문에 그런가 봐.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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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었다. 아니, 다리로 잡았네. 다른 거 줘봐. 맛있게 생긴 거 초이스 해줘. 먹어, 먹어, 먹어. 앞에 있잖아. 앞에 있잖아. 빅빅아. 아, 도망갔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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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 먹었어, 먹었어, 먹었어.
귀엽죠? 픽시프로기 진짜 귀여워요 여러분. 먹성이 진짜 끝내줘가지고. 어여여여. 너 다리 붙어있는데? 저 다리 어차피 천천히 여러분 넘어갈 거예요. 나중에 이쑤시개로 저거 쓸걸? 지금 이게 람베 피고 있는 거 보이시죠? 예, 쑥스럽대. 자 여러분 피피기 다 먹었거든요. 자 이제 붐바야. 근데 붐바야는 안 먹을 텐데. 붐바야는 칼슘제가 있어요. 항상 이거를 묻혀서 줘야 돼요. 오, 귀여워. 요새 붐바야가 사냥 말고 받아 먹는 거에 해가지고 은혜가 거의 보모예요, 보모. 아유, 잘 먹네, 이거. 오빠 쟤 나와. 안 나와. 나온다니까. 이제 슬슬 나올걸? 그러니까. 아유, 잘 먹어. 아유, 아, 잘 나와. 먹어. 그러면서 왜 계속 줘? 이제 싫대. 붐바야가 의사 표현이 확실해요. 한 마리 남았어? 응. 달라고 벌써 이러고 있다? 뭘 무서워. 야, 너가... 은혜야, 은혜야. 어, 너가 더 무서워. 쳐. 맞다 맞다. 아유 자 여러분 이렇게 메뚜기 잡아서 줬는데 이번에는 물고기 잡아가지고 줘야죠. 물고기가 진짜 단백질이 많아서 얘들한테 보양식이거든요. 남은 물고기라는 저랑 은혜도 또 먹어봐야죠. 야 가자. 아니, 많은 시청자분들 쟤네 기다려. 많이 먹었어. 우리도 먹자. 너 오늘 밥 안 했잖아. 저 밥솥 봐봐. 했어. 카메라 돌려봐. 물고기 잡으러 갈게요. 자 여러분 이제 족대 들고 천으로 왔거든요. 멋있어. 그 자세에서 이거 하나 더 들어주면 개멋인 거 알지? 자 여러분 근데 문제가 여기서 고기 잡이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지금 거의 답사기요. 뭐라고? 무서워. 뭐가 무서운데 도대체? 지나올 것 같아. 일로 안 나와. 나 앞장서. 뱀 조심해. 제가 뱀 조심해서 저희 둘 다 입었습니다. 근데 또 이렇게 하면 욕한다고. 나는 이거 긴 거 신고 너는 짧은 거 했잖아. 아 맞아. 아 야 네가 자청했잖아. 뭔 소리야. 아니 너 반바지 입어가지고 내가. 아니 나는 괜찮지. 야 물고기 개 많아. 어디? 여기 여기. 야 엄청 커. 어, 보이지? 야야 빨리 족대 뼈 임마. 여러분 이거 뭐예요 고기? 너무 큰데? 이거 무슨 고기예요? 은어예요. 지금 여기 은어는 엄청 빨라가지고 안 잡힌다고 하는데 저 위쪽으로 수로가 좀 작아요. 저쪽으로 한번 가볼게요. 저희 낚시하시니까 저희 낚시하시는 곳에서는 방해 안 되게 여기가 지금 제일 낮아요. 야 여기 많아. 내가 봤을 때 이거 아저씨가 못 잡는다 했거든? 그런 말 들으면 우린 어때? 잡아야지. 야 은혜야 천천히 해 너. 어 야 씨. 왜? 야 물 다 들어왔잖아. 야야 아 어떡해. 뭐 포기할 거야? 아 뭐 어떡해. 야 옷은 거기 왜 걸려있어 뒤에. 더 구석으로 돼버려. 그렇지. 그 다음 내가 몰면서 갈게. 간다. 야야 더. 들어봐 들어 잡혔어. 오야 잡았다. 어. 야 개커. 에 아저씨 많이 잡아서 아저씨 주자. 너 뽐내고 싶지? 어. 와 여러분 이게 은어야? 은어 아닌 것 같아. 근데 처음 봐. 발견이네. 너무 어렵잖아. 여러분 일단 챙길게요. 자, 여러분 물 받아주고 들어가요. 와 여러분 씨알 보세요 씨알. 어 이거 은어라고? 모르겠어요 여러분. 어차피 다 아웃 거예요. 여기 또 있다. 또 있어? 한 번 더 해보자. 쨔 여기 풀을 밟아줘야 돼. 뭐 들어와? 아니? 아니야 또 몰라. 없다니까. 헐 하루에 한 번인가 봐. 저 여울 보이지 은혜야? 저길로 한번 놔보자. 자 간다. 자 이런 데 다 발로 차면서 수풀에 많이 숨어 있거든요. 조져. 몰았어. 오, 있다. 세 마리. 아, 통 안 가져왔네. 통 가져올게. 주머니에 넣어놔. 얘는 뭐지? 얘는 그냥 피라미 같아, 맞지? 오빠, 우선 저쪽으로 넘어가봐. 그래. 저기 한 번만 해보자. 아니, 나 물 좀 빼게. 아, 알았어. 많이 나와. 오유. 이게 뭐야? 그 내가 이거 입으라 했잖아. 거기도 많이 들어왔어? 어우, 야, 아이스박스 안에 부어주지. 애들 바로 청국장 끓여버리게. 뭔 청국장? 간다, 글로? 발로 차, 숯불 차면서, 숯불. 자, 들어보자. 아 씨부라. 오빠 여기에 돼. 여기 아까 여기에 거의 집이었어. 어 그러네 애들 춥네. 됐어? 됐어? 있어? 오야 세 마리. 야 얘 뭐야 밀치 같아. 방금 잡은 애 한번 털어볼게요. 뭘까? 아 밀치다. 자 여러분 되게 망둑같이 생겼잖아요. 이게 밀치라고 합니다. 여긴 돌이야 은혜야. 내가 보여줘? 선장이야. 어 록대 선장 없어 여기는. 여기 돌 들어. 오 돌치기를 한다고? 근데 이게 어 들어왔다. 들어왔어. 어이씨. 우와 뭐야 돌치기 성공 대박. 당장만 들으라고 했지. 우와 돌치기 성공. 와 너무 재밌는데. 열어버려 넣어버려 닭닭. 자 간다 은혜야. 가만히 있어. 많이 들어갈 것 같아. 올려 100% 있어. 없어. 우와 이야 자 이제 가자. 열어버려. 와, 아 잡아. 야 이거 케베로스야 이거. 들어가라. 자 여러분 일단 오늘 조가 대충 20분 한 거거든요. 미물고기인데 씨알이 커요. 자 여러분 얘 바로 들고 가서 아우랑 저희 둘이랑 같이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닫아버려. 자 여러분 이렇게 잡아온 고기들 있죠. 아 그리고 아까 요거 있잖아요 밀치라고 계속 제가 했는데 밀어입니다. 밀치는 숭어랑 비슷하게 생긴 가숭어를 밀치라고 하고 얘는 밀어예요. 밀어. 어 벌써 입맛 다시고 있어. 큰 놈을 아우 줘보자. 얘 큰 놈이 오 야 아우야 여기 보세요. 지금 벌써 맛있어요. 아우야 간다. 자 여기 밑에 있어. 야 아우야 야 아우야 아 제 밑에 숨는다. 아우야 저기 있잖아. 움직 본다 이제. 너 뭐야? 친구야? 친구네. 친해졌네. 어유 같은 나는 순간 그렇지. 그런 말 하지 마. 그런 렉션 하죠. 렉션 다시. 우와. 자, 여러분, 아우가 저렇게 사냥을 미친 듯이 잘합니다. 계속 물고 있을 거예요. 지금
꼼짝거리는 게 살아있다는 어우 청소기요? 아니 입이 제 그렇지 물고기 입이 벌어져 원래 어때? 안 징그럽지? 어. 안 잔인하지? 오 아주 자연이군 자 여러분 저렇게 하는 왜 먹는 거예요? 얘네가 사냥을 야생에서 이렇게 합니다 네. 그래가지고 방생하면은 자연에서 너무 잘 살아가기 때문에 생태 교란종이 되는 거예요 심지어 겨울에 동면도 할 수 있어가지고 더욱더 그렇고 우리나라엔 번식도 된 것 같아요 왜냐면 작은 녀석들도 제보가 들어오거든요 한 저수지에서만 세 마리가 나왔어 자 지금 다 삼켰죠? 이제 콧구멍으로 숨 한번 쉬어야지 아오야 그렇지 야생에서 잡을 땐 저럴 때 퇴치를 해야 돼요 퇴치 방법도 알려주시네요 반수진 거북이들은 무조건 물 밖에서 코를 내밀고 숨을 쉬기 때문에 육지로 어느 정도 올라올 수밖에 없어요 그걸 노려서 잡아야 돼요 붐바야 먹을까? 붐바야 먹지 아, 안 먹을 것 같은데 저거 봐 눈 감지 제가 눈 감으면 거부의사거든요 여러분 붐바야 실패 그럼 돼? 픽픽이? 저럼 픽픽이 다시 한번 줘볼게요 안 먹지? 아 아니야 친구야 친구 자 이번에는 아우한테 밀치 한번 줘볼게요 밀치 아니라고 하잖아 아 밀어 아 르마트 관전내를 한 대 쳐도 돼? 내가 쳐도 돼 너가 똑똑한 거잖아 아 내가 세게 치겠어 내가 설마 너 세게 치잖아 야 진짜 미쳤네 나랑 보내려고 하는 거야 자 여러분 아오 드랍도 아오 야 뭐야? 야 아오 배로 숨었어 야 계속 숨는다 품는다 품어 야 이거 밀어 대단하네 이거 아우 봤다 난 이 아우의 그걸 알아 아우가 봤어 나왔어 다시 볼 거야 아우는 또 봤다 아우야 물어와 오 천천히 간다 무서워하는데? 아니 우와 물어왔어 여러분 이 맛에 늑대거북 키웁니다 절대 방생하지 마세요 진짜 방생을 하면 물놀이 하다가 다 맞아, 물리는 진짜, 거야 진짜 얘네가 공격성이 뛰어나서 좀 굶었는데 사람이 뛰어들었다 발가락 이런 거 하나가 보여 방금 보셨죠? 틈 사이 들어와서 물고기 빼오는 거 발가락 빼오는 거예요 그냥 무서워. 아니 어쩔 수 없어. 좀 극단적으로 얘기해야 사람들이 겁을 좀 먹지. 그래서 여러분 진짜 방생 진짜 안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저희 요 남은 애들 있죠. 얘네들은 동그랗게 해가지고 은혜랑 나가서 도리뱅뱅만 추배를 해볼게요. 자 여러분 일단 여기 중에 제일 큰 놈 있죠. 여기서 딱 꺼낸 다음에 비늘 조조조조조조조. 민물고기는 비늘을 무조건 깨끗하게 잘 쳐줘야 돼요. 아니면은 디스토마 걸릴 수도 있는데 사실 익혀 먹으면 상관이 없긴 하지만 위생상 그래도 벗겨주는 게 좋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하나 딱 벗겼으면은 저 멀리 꺼져. 자 그리고 밀어. 에? 비늘이 없는데? 걘 미꾸미꾸해 얘는 미꾸미꾸인가봐요 은혜 말대로 미꾸미꾸 맞아? 얘는 그냥 바로 배 따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미꾸미꾸들 여기 두고 나머지 이 조그만 애들 있죠? 얘 큰 건가 보다 얘가 맞지? 자 그래서 같이 엄마랑 먹어줄게요 자 여러분 지금 얘 비늘 100개 내잖아요 여기 항문장 보이시죠 여러분? 항문장? 항문장? 그냥 항문장! 자 여기 롱꼬 딱 해가지고 쭉쭉쭉 따주면 됩니다 민물고기들이 엄청 얇아서 기분 좋게 잘 따져요 자 그 다음 내장을 슥슥슥슥 빼주면 됩니다 와 더 야! 자 여러분 이게 깨끗해지 있으면은 도리뱅뱅이 결국 튀기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네키네 수분을 빼주도록 할게요 자 여기 있는 애들도 싹 다 똑같이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라삭라삭 자 여러분 이렇게 왼쪽은 피름이 오른쪽은 밀어 이렇게 해가지고 얘네 수분을 빼는 동안 도리뱅뱅에 들어갈 장을 한번 만들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첫 번째로는 란장 라이자 로추나루 로추로 추가 내려고 추케코 왜 그냥 화가 났어 자 다음은 통후추 통후추 알갱이 네 루랄 아 럴탕 어우 맛있겠다 람디름 땡 자 마지막은 알라딘만해 다시 하나 하나 둘 셋 라딘만해 다음 바로 쉐기 야 이거 좀 이상한데 간장 더 넣어 콸랄랄랄랄 도도도도도도 자 여러분 이렇게 됐으면은 미니 후라이팬 탱 바로 바야 아니야 뭐 나무바닥이 나는데 바로 바야야 자 얘들을 원으로 이렇게 둘러놓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렇게 원형으로 둘렀으면은 밖으로 나가서 요리 바로 한번 해볼게요 따라와 자 여러분 도리뱅뱅 근데 알지 은혜야 내가 후라이팬 팅할 때 항상 후라이팬을 돌리잖아 요거 지금 굉장히 딱딱하거든 한번 돌려봐 자 바로 후라이팬 우와 팅 파이어 자 여러분 여기다가 바로 비긴류 오빠 그만 아니야 이거 양념장 해서 먹는 거 아니야? 기름에 바바바바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양념장을 올려서 완전 아니, 그러니까 바삭하게 튀긴 게 도리뱅뱅 기름에 양념장을 또 넣는 거야? 그렇지 감바스야? 약간 그런 느낌이야 감바스 어디 나라야? 저 이탈리안가 프랑스인가 중동인가 유엔인가 유엔인가 자 여러분 여기다 바로 소스 야 괜찮아 와 끝났다 지옥에서 온 돌 됐어 부풀거 자 여러분 지옥에서 온 돌이 뱅뱅 근데 여러분 탄 게 아니에요 소스에 열이 가해져서 딱 이런 거지 제 봐봐 은혜 제 뒤돌아 뭐야 진짜 귀여워 나는? 그건 아니지 어 무서워 제 봐봐 제 따라한 건데 귀여워 나는? 무서워 자 여러분 바로 한번 추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야 이게 색깔만 이럴 뿐이지 그냥 탄 거 같아 탄 거 아니에요 제가 먹음으로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바로 먹어볼게요 초베레
야 너무 맛있는데 근데요? 아니야 단 게 이거 한번 봐봐 얘는 괜찮지? 어. 자 여러분 요거 바로 한번 먹어볼게요 초베르 와 너무 맛있어요 여러분 색깔만 이런 거지 단맛 하나도 안 나요 너무 맛있는 맛이냐 와 너 한번 먹어볼래 이거? 진짜 맛있다 아, 아니 얘네가 자기가 잡거나 아니면 집에 하루 정도 있었거나 이런 거를 못 먹어요 여러분 이게 정이란 게 참 있는데 근데 왜 나는 그렇게 쫓겨내 나는 6년 동안 살았는데 쫓겨낼 때 됐어 자 여러분 지금까지 먹은 거는 피리미 같은 애들고 자 얘는 미러입니다 아 이 미러가 사실 먹어본 그 사례가 별로 없어가지고 조금 긴장이 되긴 해요 바로 먹어 초베르 미러가 더 맛있었네요 미러가 진짜 맛있습니다 여러분 무슨 맛이냐면 일반 도리뱅뱅 피레미는 아 미치겠네 쟤 때문에 아 왜 이렇게 저기서 부담을 주고 있는 거예요 에에 나오고 싶지 나오고 싶지 빡쳤다 빡쳤어 자 여러분 아까 먹은 피레미는 바삭한 과자 같은 느낌이었는데 미러는요 완전 살이 다 느껴져요 자 요거 한번 다시 먹어볼게요 초베라 와 이건 미치는데 너 안 먹어 진짜 안 먹어? 맛있어 보이는데 안 먹을래 나 알잖아 그지? 내가 다 먹을게 진짜 안 탔다는 걸 보여줄게 내가 단면적 보여줄게 봐 단면적 보이지? 안 탔다니까 아 겉에 엄청 탔네 아니야 이것도 그냥 검은 거야 탄 게 아니야 네네 이건 딱 봐도 안 탔지 마지막으로 먹을게 충 날아터 그거 그만해 그러면 이거 방언별로 내가 해줄게 충청도 징 날았잖아요 날아가지고 줄줄 돌잖아요 또 다른 것도 해봐 경상도 마 이게 갑자기 날았다 이게 날아가지고 이게 빙 돌더라 뭐지 했는데 입으로 속 들어가기 전에 다른 지역 강원도 빙 날았잖니 빙 그거는 아니지 강원도 고성 사투리잖아 전라도 허벌나게 이게 날아버려가지고 이렇게 빙빙 돈 것이요 이렇게 돌다가 내 아가리로 쏙 들어오자니 그게 뭐야 자 여러분의 기회에서 늑대거북 제가 키우는 아오에 대해서 영상을 좀 찍어봤습니다 제가 영상을 진짜 찍은 이유가 뭐냐면요 지금 키우시려고 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시고 키우는 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분들이 지금 키우는 게 새끼면은 나중에 커졌을 때 진짜 방생하는 경우가 있어요 제발 책임질 수 있으실 때 데려오시길 바랍니다 정말 나중에 감당이 안 돼서 방생하는 일 절대 없도록 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전유성 있잖아요 죽을 때까지 키울 거예요 근데 제가 먼저 죽을 거거든요 저랑 은혜랑 우리 자손이랑 혹시 같이 그럴 수도 있어요 진짜야? 왜 이런 사람인지 몰라? 30년 300년 미친놈이냐 진짜로? 브라질 빨리